오늘 장 보는 날이구나. 네, 장 보는 날. 어? 소세지. 어? 과일을 이렇게 많이 샀어? 과일 사랑, 나라 사랑. 저 연습하느라 힘이 없어요. 연습하고 왔어. 일단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희 큐시트 말도 안 되는 거래요. 저희 큐시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딱 보고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냐. 안녕하세요. 하이. 라이브로 계속 해야 되잖아. 네, 지금 활동하는 애들도 이 정도로는 안 한다고. 근데 몇 저, 곡인지도 물어보면 안 되지. 근데 곡수 많아요.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셔츠만 갈아입었네. 난 심지어 갈아입지도 않았어. 5,000원. 와 대박. 오빠 5,000원 땄다고? 다 맞췄어요? 우리가 아, 여섯 문제긴 했어요. 여섯 문제 마지막에 이제 뭐 가요도 잘 안 듣고 관심 없는 줄 알고 러블리즈 노래 가사 맞추기 되게 쉽게 냈는데 그것까지 맞춰버려가지고. 우리 노래 가사를 맞췄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관람차 맞추는 거죠. 관람차. 밤새도록 돌아가는 뭘까요? 아 밤새도록 돌아가는 주관식? 평소에 주관식으로 맞추더라고. 진짜?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러블리지? 막 이런 막 그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 너는 내만 모르지 아춘지 미스터 춘지도 모르셨던 분이 돌아가는 관람차를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 노래는 아시나 보다. 대박이다. 아니 어디선가 들었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 아 진짜? 대박이네. 근데 그거 빼더라도 3천 얼마야? 3,500원. 떡 좀 먹을래? 떡이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이거 뭐 관리 들어간 거야? 아니요, 밥 먹고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왜 갑자기 웬 떡? 앞에 게스트분이 앞에 왔던 기상캐스터 김가영 씨가 떡 선물을 해줬어. 엄청 미모의 여성분이 가시는 걸 봤어요. 너부터 썰래? 그래. 아니 연습하고 와서 너무 힘이 없는 게 너무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저희 어제 새벽까지 하고 오늘 또 낮부터 레슨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일단 저는 세제를 샀어요. 어. 이거 써보고 싶었거든요. 퍼실? 퍼실? 퍼실 좋아요. 이게 얼룩을 잘 지워준대요. 흰옷. 흰옷 빨래. 아 이게 그 다운이랑은 다른 거구나. 네. 세제구나. 세제. 퍼실이 좋아. 그래? 어. 잘 지워진다고? 근데 세제는 나 저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가지고. 사실 나도 뭔지 그거 쓰는데. 퍼실 쓰는 사람은 퍼실만 쓴다고 하더라. 근데 저 캡슐 퍼실 쓰는데 나. 오. 나도 이게 캡슐 써봤어. 세탁기에도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세제가 세탁기 먹는 거 아니에요? 오빠 뱃속에 들어가나? 먹는 거 아니에요? 오빠 뱃속에는 안 들어가요. 먹으면 안 돼? 기다려. 아 이게 원래 원 플러스 원인데 없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가지고 일단 한 친구만 데리고 왔어요. 한 친구는 언제? 한 친구는 이제 영수증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세제를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주방 세제. 이게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또 먹으면 안 돼. 네 아이들에게는 먹을 수 없게 멀리 높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컬러들이 맛있게 생겼어, 근데. 그지? 그러게요, 약간 메론 느낌. 네, 그냥 포도 느낌. 그리고 나서는 제가 요즘에 이 치즈를 좀 자주 먹는데. 아, 술안주? 맞아요. 요즘 와인 먹을 때 이 치즈에다가 집에 있는 그런 하루 견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루 견과 쏟고 이거 까가지고 한 두 조각 정도 까고 집에 꿀이나 알룰로스 같은 걸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완벽한 술안주가 됩니다. 두 조각만 까요? 그거에다가? 네. 그거에다가? 여덟 조각 다 까는 게 아니고? 뭐라고? 두 조각에다가? 아니 여덟 조각 다 까는 게 아니고 두 조각을 깐다고? 두 개를 깐다는 게 아니고 밥 먹었다 치고 두 조각은 냉장고 열어놓은 채로 먹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 입에 이렇게 쓱쓱 약간 바다처럼 하여튼 이 치즈 나는 이거 두 판을 깐다는 줄 알았네. 두 조각 추천. 밤에 약간 부담 없이 먹는 안주. 그렇게 먹으면 진짜 술 쏙쏙 들어가지. 네,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 이거는 궁금해서 사봤어요. 공화춘? 네, 제가 요즘에 중식에 빠져가지고 방금도 중식 먹고 왔는데. 뭐 먹었어요? 방금 동파육이랑 먹다 남은 시켜서? 네. 먹다 남은 마라탕. 마라탕이랑 누가 먹다 남은 건데? 제가 먹다 남은 거. 동파육은 남이 먹다 남은 거 먹으면 이상하지. 누가 먹다 남았겠어. 제가 먹다 남은 주어를 좀 써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중식 시켜 먹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한번 궁금해 사봤고요. 일단 중식에 빠져서 그리고 몇백 원 안 남아가지고 이 마이쮸를 샀습니다. 제가 또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맛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3만 원이었어? 응, 이거 3만 원. 얘만 벌써 16,000 원? 아, 나 이거 살짝 아까 그 화장실 갈 때 스쳐 지나가면서 봉지 속에 있는 거 보고 이건 무조건 도리토스다. 뜯으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도리토스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었네. 뜯을 수가 없네. 네, 눈속임. 자, 대찬이죠. 저는 일단 거봉. 제가 포도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봉은 좋아하거든요. 포도는 싫은데 거봉은 좋다? 네. 특이한 취향이네요. 거봉. 거봉은 그 뭐지? 할머니 게임할 때 진짜 많이 하잖아요. 거봉. 아, 거봉. 그리고 꿀티. 8,900원, 8,900원. 거봉이 8,900원이면 싸게 파는 거거든요. 삶은 감자 같이 생겼네. 그러게요. 맛있겠다. 그치? 이게 삶은 감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저 요즘 콤부차에 빠져가지고 이게 콤부차 우리 김태리 선배님이 선전하는 저도 저번에 이걸 샀는데 선전하는 광고하는 그리고 닭소 저 요즘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청양고추 맛. 이거 원 플러스 원 아니야? 하나 먹고 왔지. 근데 GS페이로만 결제 시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놓고 왔어. 그리고 몇백 원 남아가지고 새로 나온 거였길래 조금 이거 먹을래요, 오빠? 아니. 아니면 뭐 키위 하나라도. 저 키위 하나 가져가세요. 전 마이쮸 드릴게요. 아니 안 먹어. 마이쮸? 다이어트 해야 돼. 오빠 다이어트 키위 하나. 안 돼. 감사합니다. 너무 키위 귀여워. 차갖고 좋다. 애기들 까까머리 같아. 오리알 같이 생겼네. 정용국 먹으려고. 여러분 정용국 씨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헐 진짜로? 오빠 그렇게 주먹으로 줬으면 오빠 가져요. 내가 뭐 움켜졌니? 잠깐 잡아본 거야 이렇게. 나는 더 집어넣었어. 제가 가져갈게요. 내가 뭐 입에 넣었어? 아니 근데 용국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이야? 이젠 필리핀으로 떠나는데요? 필리핀에 집중할 때. 정말로? 모르겠어. 아니 예쁘게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도 하시더니 왜 갑자기 라디오를 그만두신대요? 우리 때문에 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매주 이렇게 기쁘게. 필리핀 때문에 하셨나, 쌍수? 필리핀에서 먹히려고? 지혜 조금 안쪽. 되게 미인이도 아, 약간 안쪽으로 와야겠다. 이제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곱창집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회식 곱창집에서 이제 안 하겠네요. 아 멤버 아니라고 바로 곱창집. 곱 해방? 아 빠르게 손절이네. 해방? 무슨 맛인데? 리치 맛. 왜 내가 3,500원 더 많지? 응? 언니가 빠졌나? 네, 3번. 아, 빠졌구나. 3,500원이나 떴어? 그랬나 보네? 둘 다 뭔가 눈이 피곤해 보이네. 응? 많이 빡센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빡세다는 거는 콘서트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퀄리티요? 네. 일단 높아요. 열심히 몸으로 높아요. 네. 높아요. 높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높이기려고. 현역처럼 뛰는 예비군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러분 둘 다 현역이에요. 어. 어머. 지혜야. 탁구멍을 눌렀어? 무대에서 전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금씩 체력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력은 누가 제일 좋아 보여? 저요. 어, 그래? 현재 체력 다 고만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전체적으로 다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인이 너는 한창 때잖아. 저 한창 아니에요 오빠. 저 완전 썩었어요 몸이. 아니 그래도 뮤지컬도 하고. 아 근데 뮤지컬 춤을 안 췄어가지고 이번에. 아 그런가? 진짜 시간 술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요즘 술 먹어? 요즘 그래도 가끔 집에서 와인? 근데 저희 큐시트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콘서트가 몇 시간이야? 러닝타임이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좀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하지 않나? 길다. 3시간. 우리 항상 3시간 정도 했나? 3시간 정도 했었어. 도시락 싸우고 가겠네. 배고파질까봐? 음식 섭취 안 돼. 음식물 안 돼? 든든히 삼겹살 존 없어 삼겹살 존 없어요. 아 물 가능합니다. 생수 물만 돼? 생수 가능해요. 나중에 디너쇼도 좀 해줘. 응?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있어 볼게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그렇게 우리 디너쇼 오빠 보러 오시려면. 근데 나 지금 찍었는데 여기서 오빠가 제일 피곤해 보이는데. 나 피곤하지. 오빠 요즘에 오늘 제주도에서 네. 오늘 올라왔는데. 아 제주도 왜 다녀오셨어요? 중계 때문에. 어. 어제 중계했거든. 중계를 근데 왜 제주도 가셔왔었어요?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였거든. 제유. 제유는 아니고. 오빠 얼마 전에 부산인가도 갔다 오지 않았나? 부산은 아니고. 그 지방. 지방하면 아무데나요? 그 왜냐면 수정이가 오빠 만나 봤다고 했던데. 아 그건 중계가 아니라 부천. 아 부천. 부산이 아니라 부천. 요 앞이야 부천은. 부천. 30분 안 걸려. 아 맞아. 수정 씨 봤어. 심사위원으로 와가지고. 우와. 어 그래서 류수정 심사위원님 어떻게 그 심사하시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사? 그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네. 음악 쪽 윤상 선생님이랑 우와. 둘이서. 잘 됐다. 부녀가 온 느낌으로. 멋있는데요? 그 현성 오빠도 갔던데. 오.
와, 나는 한 번도 그런 뭔가 심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추천할까 내가? 아니요 아니요. 왜?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 저 우리가 누굴 심사할 때요? 그걸 뭔가 짬이 안 돼가지고. 어, 지금 방금 내 멘트 굉장히 꼰대스러웠어. 지혜야 항상 꼰대 같아. 뭔 소리야? 입만 벌리면 꼰대 같아요. 요즘 꼰대끼 많이 죽지 않았어요? 지혜 언니? 응. 비슷해. 이따 딸게요. 전북 어떡하냐 진짜. 이거 지금 금요일 오픈입니다. 숙보. 바나나 우유에 커피 믹스 타기 유행. 자칫 따라 했다간 혈당 스파이크. 전북 대 수원이 승강 플레이오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이겠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바나나 우유에 커피 믹스 타기 유행 자칫 따라했다간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바나나 우유에다가 커피 믹스 그거를 두 봉 타먹는 레시피가 요즘 땡튜브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안 먹어봐도 알겠죠? 엄청 맛있을 것 같지만 엄청 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좋을 수가 없죠. 당과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는 거니까요. 수치로 보면 바나나 우유 하나에 당이 무려 27g, 포화지방 5g. 1일 섭취 기준보다 당이 27%, 포화지방은 33% 이상 들어있거든요. 바나나 우유만 먹어도 이미 당류 하루치를 오버해서 마시고 있는 건데 커피 믹스를 무려 2개씩 넣어서 마신다? 수치 위험 수준입니다. 요즘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혈당 다이어트가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꼭 유행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저도 요 혈당을 높이지 않는 다이어트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제 얼굴 보시면 아직 효과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랑 당을 많이 줄인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여러분은 몸 관리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깡깡자매가 오랜만에 퀴즈쇼 정산도 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뭘 사왔는지 리뷰도 하고 퀴즈도 풀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카오 TV, 땡큐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가을에, 네. 그리고 날씨 좋은 가을에 집에만 있지 말고 외출하시라고 전시 티켓을 보내드리는데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구상회화의 거장, 미셸 앙리의, 미셸 앙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전시입니다. 빛과 색채의 입체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다니까 가시고 싶은 분들은 베테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공지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10분 선정해서 1인 2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길모어 씨님,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밴쿠버에 있는 청바지 가게에 가서 몸에 맞는지 입어보려고 Can I wear this? 물어봤었는데 돈 내고 사면 입을 수 있다고 하던 직원이 떠오르네요. 영어는 아직도 못합니다. 이게 뭐지? 문전박대 당했네요. 제정신이 아닌 직원이었던 것 같군요. 그래요. 기분 나빴겠습니다. 예. 그래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현우님, 지난주에 N 페스티벌 진행하시는 거 봤습니다. 인사하고 싶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너무 잘생기고 풍채가 크셨어요. 다음엔 꼭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이디어 페스티벌이고, 예. 그 잇섭이 연결해준 행사였는데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가 이제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다 보니까 저처럼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이 돌아갈 만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위장막, 검정색 위장막으로 덮어놓은 차들 거기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이게 몇 년 뒤에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 안쪽은 보지 못하지만 위장막 쓴 차들이 잔뜩 돌아다니더라고요. 위장막이라 가림막이라 그랬나? 자, 아무튼 거기서 또 인사해 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베테너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좀 창피한 게 입간판, 작년에 찍은 제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입간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인사할 때 놀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아주 높은 분도 미리 이제 인사 나누자고 제 대기실에 오셨는데 아유 막 그 인사하실 때 아유 그래도 복이랑 갈 곳을 잊고 말씀하셨죠. 복이랑 다르게 와 그러시네요. 뭐 이렇게 요즘 많이 듣는 그 반응입니다. 즐거웠고요. 5985님 요새 결혼식이 왜 이렇게 많나요? 11월 12월에는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절약해야 됩니다. 결혼식은 사실 봄에 많기도 한데 요즘은 뭐 가을에도 잔뜩 나가니까요. 연말에 또 나가고 그죠. 그냥 365일 돈 나가는 것 같아요. 1187님 회사에서 저희 제품 광고 모델로 성재 형님을 추천했어요. 어필이 약했는지 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한 거지 어필이 약했겠습니까? 어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밀어보려고요. 손흥민하고도 아는 사이다 등등 내용이 산으로 가는 중입니다만 너 친척이 배씨냐? 소리 나올 정도로만 해볼게요. 이거 약간 돌리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어필이야? 무슨 입회라고 하신 분 있고 몇 번 죽이는 거냐? 예, 그래요. 무슨 제품일까요? 궁금하네요 일단. 예. 분야라도 써주셨으면 제가 어떻게라도 이렇게 저도 도와드렸을 텐데. 사료 광고냐고 하신 분 있고 비만 치료제 광고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위고비. 여러분 위고비는 광고가 필요 없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광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벌써 들어왔나 우리나라? 곰표 밀가루. 곰표 밀가루면 제가 밀가루 뒤집어 쓰고라도 하죠. 진짜 귀엽겠다. 예. 곰표 밀가루. 곰표는 곰표 모델이 누구지? 백곰. 백곰. 아니 그거는 그 로고에 있는 친구고. 곰표는 모델이, 있나? 모델이 없을걸요? 있나? 근데 만약에 곰표였으면 안 까였지. 바로 채팅. 네임 밸류로 까이지. 오빠 막 주비스 이런 게 들어와. 그건 안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네, 제입니다. 제. 위고비가 배고픔을 줄여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약품인가 봐요. 주사. 기적의 뭐 주사라고. 주사요? 배에다 맞는 건가? 무서워. 누구지? 그 누가 전전하지? 뭘? 위고비? 위고비는 광고 안 할걸? 그럼 누가 했죠? 그걸 누가 발견했죠? 발견했다니. 발명했냐? 미국에서겠지. 제가 일론 머스크, 제약해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발견한, 발명한 건 아니고 일론 머스크 해봤지. 해봤어. 본인의 몸에 그 효과를 보셨대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진 거. 토방대학교. 덴마크 회사구나. 엄청 비싸대. 주사 한 대에 막 100만 원 이런 거 아니야? 더 비싸지. 더 비싸다고? 한 번만 하게? 100만 원보다 더 비쌀 걸? 한국으로 오면 아닌데 더 안 비싼 게 45만 원? 근데 그래도 비싸다. 두 번 맞으면 9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치가 그 정도일 거야 아마. 한 달에 45만 원? 한 번이 아니라
근데 오빠 왜 오각상제예요? 오빠도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 위고비. 필요해보여?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효과가 엄청나대요. 먹어도 이게 식욕이 주는 게 아니라 먹어도 안 찐대. 맞아. 나 이런 얘기 들었다. 이렇게 먹다가 금방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프지 않은 그 약의 기운을 이겨내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 나는 원래 먹던 양인데 더 먹는 게 아니라 배부름을 느끼면 딱 수저를 딱 내려놔야지 그 주사 효과가 있다고. 금방 그건 모든 그렇게 하면 모든 다이어트가 무조건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야? 아 배부른데도 계속 드세요 오빠? 그치. 살찌는 사람들 그게 문제지. 보통 그렇는데.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 딱 세 가지를 보면은 다 수저를 빨리 안 내려놓는다. 배부른데. 그거랑 밤에 먹는다. 난데. 그거랑 가짜 배고픔. 한심해서 먹는다. 맞아. 엔터테인먼트. 엔터야 엔터. 냉장고가 엔터테인먼트잖아. 그 딱 열었을 때 냉기와 함께 기대되는 그 느낌 있잖아. 아 진짜 웃기다. 예은이는 갑자 배고픔 안 느끼지? 얘 봐봐. 얘 이거 먹은 거 봐봐. 아까 똑같이 먹었단 말이야. 이거 내가 먹은 거. 먹은 거예요? 아 절반 정도? 아니 한 입. 아, 한 입. 아 그 너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시식. 와 그러면 예은이는 위고비를 맞은 상태로 태어난 거야. 타고난 돈 버는 거지.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매달 80만 원씩 버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좋네. 매달 너는 80을 1년, 벌고 1년 있는 거야. 1년이면 1000만 원이래. 예고비. 예고비. 자린고비. 천연 위고비가 장착돼 있는 거야. 와. 월급에서 까는 거니?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접 퀴즈 쇼. 더접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깡깡역 풀로 장착하고 돌아온 두 분. 언니 지혜 씨, 동생 예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자, 깡깡자매가 7월 정산 이후에 3개월 만에 편의점 정산을 마쳤습니다. 3개월 동안 지혜 씨가 3만 600원 벌었고요. 예인 씨가 3만 3,500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어치를 지금 정산했거든요. 남은 금액은 2월 했고 편의점에서 어떤 걸 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요즘 과일 사랑, 나라 사랑이라서 거봉과 키위. 과일을 편의점에서 네. 예, 지혜 씨가 알차게 샀어요. 근데 요즘 과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폰 있을 때 내 돈 아닌 느낌으로 사야죠. 그리고 요즘 닭소에 빠져가지고 닭가슴살 소세지. 그래서 그거와 건강한 콤부차까지. 건강한 메뉴로 네. 사셨네요.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근데 과일 사랑이 왜 나라 사랑이에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 그냥? 네. 무슨 사랑, 나라 사랑? 키위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가? 지혜 사랑, 나라 사랑. 원래 우리나라 사랑. 사람이 키우면 우리나라에서 난 거예요. 예, 예, 예. 자, 수입산 사랑. 네. 예인 씨는 뭐 샀죠? 저는 약간 생필품. 생필품? 네, 위주로 샀는데, 세제. 세제. 설거지한 세제. 그리고 이제 그, 옷 바는 세제. 빨래하는 세제. 네, 빨래하는 세제. 그리고 뭐 라면, 뭐 치즈, 뭐 약간 와인 안주 같은 거 샀습니다. 뭔가 두 분 다 이번에 되게 알차게 산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필요한 것들을 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재난 세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안주는 생필품이죠. 안주와 생필품. 예. 네. 그리고 바로 오늘! 11월 1일 유지혜 씨가 출연한 영화 4분 44초가 개봉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전 녹음 중이라 뭐 아직 개봉한 상황은 아닌데 네. 개봉 당일에 어떻게 영화 조조로 보나요? 사실 영화 조조로 보려고 했는데 그날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약은 했는데 예인 씨는 어떻게 극장 가서
보겠죠? 지연이랑 같이 가서 보려고요. 아, 같이 가서? 네. 이게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죠? 네, 40분, 러닝타임 40분입니다. 베텐 다 같이 단체 관람하면 좋은데. 주변에 그 L, 영화관, L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예. 주변에 L 영화관이 있으시다면, 커피숍 가지 말고 40분 동안 한번 그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그 멘트로 쓰네요. 광고 커피처럼. 네.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아껴서 4분 44초를 봐주세요. 커피보다 싸거든요. 그리고 요즘 커피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갈까요? 4분 44초 보러? 4에 미친 사람처럼 그 4,000원으로 맞췄습니다. 40분. 되게 금액을 네. 굉장히 그 강요하시네요. 영화 네. 커피보다 싸다. 네. 단돈 4,000원. 네. 단돈 4,000원. 40분만 투자하세요. 라떼 시네마. 네. 라떼 시네마에서. 라떼보다 쌉니다. 예. 자, 이섭 지니어스님. 이섭이 지난주에 퀴즈 풀고 5,000원을 땄어요. 깡깡자매는 600원 받은 적도 있다고 하니까 말이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체인지 데이라서 이섭이 한번 퀴즈를 참여해봤는데 5,000원을 획득했고. 좀 쉬었나 보다. 예? 쉬었죠. 훨씬 어렵게 냈죠. 그 나라 퀴즈 있었어요? 나라 퀴즈요?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나라 퀴즈로 러블리즈 관람차 퀴즈를 냈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너무 쉽잖아요. 모르는 네? 사람도 있었어요? 설마 베디 몰랐어요? 뭘 몰라요? 관람차 어떻게 모릅니까? 놀이공원을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이제 GLC 파트에다가 빈칸을 딱 채웠는데 이섭이 바로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지? 역시 또 주관식으로 맞추셨나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었는데 본인이 주관식으로 그냥 맞춰버렸어요. 어머. 그렇습니다. 물론 누가 불렀는지는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쵸. 가사만 알고 러블리즈 노래인지 몰랐어요? 아니 러블리즈 건 아는데 파트를 몰랐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이제부터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올콘 성공한 리너스님. 러블리즈 콘서트 투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완전체 활동을 맞아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나요? 식단 조절 하나요? 네. 저는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놓고 아까 전에 마파 그 동파육이랑 너무 마라탕 먹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하루 한 끼만 좀 잘 챙겨 먹고 나머지 끼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일일식 느낌으로? 네. 어머.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네. 저는 운동하면 빠질 그 운동이 아니죠. 안무를 하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 이슈로 인해 계속 그 체력 부족한 체력을 채우기 위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좀 쪘어요. 이제 오히려 쪘다. 네. 두 분 다 뭔가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눈이랑 표정이랑 그 멘트의 희마리 이런 거 있죠. 더잡 퀴즈 쇼. 네. 힘이 쑥 빠져요. 진짜요? 더잡 퀴즈 쇼. 근데 저희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맞아. 지금 눈 똑바로 뜨려고 진짜 노력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제 근황의 그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게 또 재미죠. 네, 그리고 라디오는 잔잔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밤에 하는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 10시인데 그렇죠. 오늘 예. 좀 약간 그런 이제 와서 컨셉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힘 조절만 하세요. 밤 라디오 느낌으로 한번 오늘 가볼게요. 그래요. 힘 빼고. 네. 걸그룹이 상큼하지 않고 축축 쳐져요. 무슨 소리예요? 라디오로. 네. 지혜 눈에 멍든 줄 알았대요. 다크서클 심해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시큼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회에 찌든 걸그룹. 예. 자. 거기 부정하지 않아. 유지혜 씨는 어쨌든 살이 오히려 좀 쪘다. 네, 쪘어요. 생존을 위해서 많이 잘 드세요. 왜냐면 지금 안무 오랜만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브로콜리 많이 먹으라네. 지혜 언니가 안무를 쓴 시간에 말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로한 얼굴이에요, 다. 과로 걸그룹 느낌. 콧물이 나네. 예. 어떻게 뭐 이번에 그 콘서트를 위해서. 스타일 변신? 유지 씨는 지금 보니까 빨간 머리 약간 얼마 전에 바꿨는데. 근데 사실 크게 큰 스타일 변신 없어요. 사실 탈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머릿결에 그 상암 이슈로 인해 탈색은 하지 않고 그냥 빨간색 살짝 빨간빛 돌겠는데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지금. 예뻐요. 그죠? 고급지죠.
고급져요. 네, 고급져요. 아주 좋아. 무조건 복면복창하면 살아남는다고 배웠어요. 네. 여자가 한 말 똑같이 따라해라. 그러니까 예뻐요. 어, 예뻐요. 고급져요. 그래요.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단순하네요. 네.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오, 예. 적어놓고. 예. 예인 씨는 뭐 스타일 변신 안 갑니까 이번에? 저는 뭐 아직 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저는 워낙 그 머리 뭐 바꾸는 걸 안 좋아해서. 예뻐요. 감사해요. 근데 두 분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그냥 단순해서 그런 건지 효과 만점이네요. 나쁘지 않아 하네요. 이런, 아, 옛날 같았으면 이런 오빠 기계식 멘트도 네, 영혼이 없어요 이랬을 텐데 오늘은 힘들어가지고 어, 아주 힘들 때는 AI들도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바이오 AI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러블봇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 함께할 코너를 지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더잡 퀴즈 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인 씨.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 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우리 둘이 힘을 합쳐도 한 명 펜션이래. 그러니까 오늘 최저 금액 예상된다. 누워서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 뭐 안 돼요. 잠들어요.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아요. 네. 예. 눕방?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사실 두 분이 가끔 성공할 때도 이제 기세로 풀었는데 네. 오늘은 기세 에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첫 번째 있죠. 문제는 깡깡 최약체님이 보내셨습니다. 선물 조율백에 드리고요. 안 봐요, 안 봐요. 네? 희마리가 없어서 눈도 못 굴려.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한 IT 기업이 내 아내, 내 남편의 아찔한 운전, 이럴 때 가장 힘들다라는 주제로 배우자 최악의 운전 습관을 조사했는데요. 여성들은 남편의 운전 습관 중 과속 주행을 최악으로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뽑은 아내의 최악의 운전 습관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 1차선에서 저속 주행할 때. 2번. 사이드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할 때. 3번.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할 때. 4번 차선 변경을 못해서 직진으로만 주행할 때. 5번 초행길에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고집대로 운전할 때. 자. 뭔가 4번, 5번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봐볼게. 네. 저는 4번 같아요. 차선 변경 못해서 직진으로만 주행한다. 본인이 그랬죠? 아, 저 초보 운전일 때 네. 차 운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선 변경 못 해가지고 어, 언제 켜야 돼? 맨날 친구들 가끔씩 아니면 매니저들 옆에 태우고 그때 울림 시절 네. 매니저들 옆에 태우고 할 때 언제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근데 지금이요! 누나 지금이요! 하는데 못 해가지고 어, 누나 저희 부산 갈 뻔했어요 이런 적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혜 씨가 그냥 직진만 해가지고 SBS 오고 그랬었죠? 어, 직진만 하면 SBS 도착했었어요. 예. 오! 그래가지고 SBS가 지혜 씨랑 이제 좋은 코스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은 둥그니까. 자. 아, 왜 저는 4번, 5번이 아닌 것 같냐면, 그 4번은 일단, 이거는 그 초보 운전자들 한해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직진으로만? 네, 약간 최악의 운전 습관 1위로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5번 초행길에 내비게이션한테 고집대로 운전할 때 이것도 뭐 최악의 운전 습관 정도로 뽑히진 않았을 것 같고. 면허 있으세요? 제가 면허는 없지만 뭔가 상상해봤을 때 예. 이게 막 약간 최악의 운전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사이드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할 때나 뭐 1, 2, 3번은 좀 약간 좀 어 그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저는 2번, 3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이드미러 안 보는 거랑 안, 어. 갑작스럽 차선 네. 변경은 아니다? 네. 왜요? 그럼 저희 둘이 아, 뭔가 사이드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운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인간은 아예 없다. 아, 근데 이런 이거는, 인간에게는 면허가 발급됐을 리 없다. 이거는 네 이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럼, 예. 갑작스런 차선 변경 이런, 이런 일들은 꽤나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럼 3번 아니야? 아, 1번도 근데 꽤나 많아요. 1차선에서 저속주행. 이거는 전 우리 둘이 동시에 맞을 것 같은 게 1번이니까 1번 해볼까? 네, 1번 1차선에서 해볼까? 저속주행할 때 1차선은 좀 빨리 가야 되는 차선이거든요. 아. 남자들이 뽑은 아내의 최악의 운전 습관 1위는 1차선 저속주행. 네.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간단한 노래 아니, 노래하실 거. 제뜸 힌트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뭐 거의 적혀 있는 거 그냥 알려주세요. 적혀 있는 게 좀 너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니에요. 저처럼 그 운전 문외한은 들어도 몰라요. 비접촉 사고여도 책임이 있는 행위입니다. 비접촉 사고여도. 아 그럼 3번인데. 3번 가볼까? 어, 근데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할 때 어, 완전 최악이잖아. 너무 위험하다. 근데 1번도 비 사고여도 이거는 책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다 있지 않아요? 책임은? 그럼 1번? 1번 한번 가볼까? 아, 3번 해보자. 3번. 3번? 응.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할 때 아, 아닌 것 같은데. 오! 진짜로? 네. 힌트가 너무 쉬워서. 네, 아니 근데 힌트 안 주셨어도 3번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혜 씨가 1번을 밀고 있었어요. 지혜 씨만 제 마음 말을 따라줬다면. 지혜 씨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1번을 고를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자, 유지혜 씨 운전 습관 중에 지금 좀 고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저 요즘 운전인데 진짜 너무 잘해요. 어머, 타본 적이 없어서. 험한 질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운전 너무 잘하고 예예. 그나마 좀 부드럽게 못 밟는 부드럽게 못 하는 거 운전. 어떤 상황에서 뭐 코너링? 아니요 브레이크 밟을 때. 아 그냥 막 이렇게 급정거하는 건 아닌데. 저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더라고. 뭐 예인 씨 한번 날아간 적 있나요? 아니 아니요 저는 지연이 차 안 탄 적 오래돼가지고. 살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탔을 때 꽤나 운전이 많이 늘어 있었어요. 네. 꽤나 안정적이게. 저 운전 근데 요즘 너무 잘해요. 저 그래요? 집도 데려다주고. 오. 하면 늘죠. 사실 운전이라는 게 뭐 경험에 따라서 확실히 비례합니다. 네. 네. 겁내면 안 됩니다. 배디는 고치고 싶은 운전 습관 있으세요? 저의 운전 습관? 네. 지나치게 방어 운전하는 거. 근데 팔이 왜 그러세요? 팔이요? 아, 약간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파스 하나 붙였습니다. 아, 파스예요? 예. 아, 여기. 문신 가린 것처럼 보이죠? 아니, 상처나서 뭐 붙인 줄 알았어요. 다친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운동을 좀 했더니. 예. 운동도 하세요, 요즘에? 아, 그럼요. 예. 고기 굽다가 됐다고 하시면 있고요. 화상이 드신 거 아니죠? 기름 튄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지방통이냐고 하시면. 지방통은 뭐야? 그런 게 있나요, 세상에? 지방통? 그냥 아무 말이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고 있어요. 예. 아, 근데 배디는 운전 되게 스무스하게 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차를 타본 적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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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뒤에서 다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 네. 죄송했어요. 아니, 저희. 앉아고 싶었는데. 너무 졸려서. 아, 그러니까 저에게는 찬사죠. 저는 극찬이죠. 근데 제 차에 탔을 때 잠든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편안하다. 네네. 네. 거의 뭐 침대 수준. 거의 무슨 그 최고 침대 아시죠? 줄 알았어요.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베디 자동차. 네. 자, 미연의 드라이브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장군차. 혹시 물 나왔나요? 에이스 침대. 그거는 시몬스예요. 흔들림이 좋아요. 아 진짜요? 아. 에이스는 뭐지? 에이스 침대는 과학입니다. 아 침대는 과학인가? 우리나라 침대 브랜드 1, 2, 3위가 다 한 집안 사람들이다. 에이스, 시몬스, 3위가 실린가? 대진 뭐지?
템퍼. 같은 곳이에요? 템퍼는 우리나라 게 아니지. 대진인가? 장수돌 침대? 장수돌 침대가 아니라 장수돌 침대래요. 장수돌 침대가 아니고 장수돌 침대래요. 아 그래? 오, 장수돌이란 게 있어? 이름이라는데. 돌 침대인 줄 알았는데 장수돌은 지금까지? 뭐지? 근데 돌 침대잖아. 네, 장수돌 침대래요. 저도 몰랐는데. 장수돌이 뭐야? 장수돌?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장수돌 아닐까요? 아, 두 분을 얘기하는 거. 네, 장수돌. 장수돌 침대. 너희들이 누우면 거기가 장수돌, 그쵸, 장수돌 침대. 침대. 장수돌 러블리즈. 놀린 거 아니야? 지혜야, 누가 놀린 거 아니야? 놀린 거 같은데. 누가 놀렸는데? 아, 장수돌 침대라고? 별이 다섯 개 아이돌. 누가 놀린 거 아니니? 너무 웃기네. 장수돌? 2부 시작할게요. 네. 인플도. 잠시만요. 네. 어휴, 봐봐. 배송제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퀴즈 실력이 늘지 않는 초심 잃지 않는 아이돌 러블리즈 유재희 씨, 정리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번 문제는 그래도 두 분이 단번에 맞췄습니다. 네. 힌트 하나를 좀 센 걸 드렸지만 감사합니다. 두 분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센 거 하나 드렸어요. 감사해요. 정신 번쩍 나시라고. 네. 네. 지혜 씨 약간 오늘 그 뭐랄까 제어가 잘 안 되시는. 네, 집 아니에요? 너무 희마리가 없으면 이게 그... 혀에 혈등이 풀려서 그렇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하듯이 네. 술 마신 사람처럼.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3342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배기를 드립니다.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씨가 과자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타일러 씨와 인도 출신 사업가가 만든 이 과자는 한글을 본딴 모양으로 알파벳 과자는 많지만 한글 모양 과자는 없다는 의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자의 맛 역시 한국과 관련된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맛일까요? 1번 인절미 맛, 2번 달고나 맛, 3번 김치 맛, 4번 떡볶이 맛, 5번 쑥 맛. 아, 야, 아이디어 좋네. 뭔 말이에요? 알파벳 과자는 많지만 한글 모양 과자는 없다는 게? 그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친숙한 과자가 알파벳 모양 과자거든요. 네, 알파벳 크래커라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 모양이요? A, B, C, D? 그렇죠. A, B, C, D 뭐 이런 모양. 근데 한글 모양으로 기역니은 이게 이런 건가? 그렇죠. 그렇죠. 한글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그 과자가 무슨 맛인지를 지금 맞추는 거죠? 예. 무슨 맛일까요? 달고나 아닐까? 아니면 떡볶이? 떡볶이 맛일 것 같아, 뭔가. 야, 근데 진짜 다 맛있겠다. 그니까요. 예. 그 뭔가 쑥맛은 아닐 것 같아요. 쑥맛? 쑥. 쑥? 김치맛? 김치맛? 김치맛 과자가 있었나, 지금까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있어요. 김치맛 시즈닝. 그 라떼리아의 양념 감자의 김치맛 시즈닝. 아~ 실비 김치 시즈닝. 아, 어. 그럼 우리 김치맛 한번 가볼래요, 언니? 그래. 김치맛. 네, 김치. 한글 과자. 네. 아닙니다.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드릴게요. 네. 자동으로 달라 그러니까. 자, 500원짜리 문제가 됐고요. 이것을 재료로 한 음료가 있습니다. 쑥이야?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로 한 음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고나 음료? 다른 나라에 있긴 어렵죠. 달고나 맛 음료도 있고 인절미 맛 음료도 있어. 근데 나 쑥 맛은 모르겠다. 쑥은 완전, 쑥 완전 있지 않나? 쑥? 쑥 라떼 이런 거. 달고나 한번 해볼까? 달고나? 그래. 응. 달고나? 네. 오징어 게임 달고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약간 세계화를 위해서 달고나 맛 한글 과자. 네.
쑥맛 한번 가보면 돼? 200원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돼. 쑥맛 한번 가봐. 쑥맛. 쑥맛. 쑥맛? 네. 왜 쑥맛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딱 받자마자 뭔가 쑥맛 같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말이 안 돼서 안 골랐는데 이렇게 된 이상 한번 골라보려고요. 아, 쑥맛 같았는데 저는 쑥맛 아닐 줄. 옆에서 유재희 씨가 김치맛, 달고나 맛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있었다? 아니, 아니, 아니요. 너무 쑥맛은 뭔가 좀 대중적인 어떤 과자로 가기는 조금 쑥맛이라는 게 익숙 쑥을 디스하면 안 될까 봐. 쑥은 맛대가리 없다고 하는 느낌. 아, 저는 쑥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득 떠올려 보면 쑥이 무슨 맛인지 설명 안 되잖아요. 갑자기 쑥맛 무슨 맛이지? 약간 씁쓸하고 이거 쑥떡인가? 그렇죠. 좀 먹어봐야겠다. 하여튼 뭔가 쑥 뭔가... 지금 단군 할아버지 디스한 거예요? 아, 단군 할아버지? 그 쑥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제 어머니께서 쑥을 드셨죠? 마늘과 쑥. 쑥. 예. 쑥, 쑥맛 한번 가보시죠. 쑥맛? 네, 네, 뭔가 한번 어때요? 쑥맛? 쑥쑥하라고. 당군 할아버지가 쑥 먹었지.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신 건 미쳤나봐 진짜. 당군 모친. 너 엄마. 음녀, 음녀. 음녀, 음녀가. 엄마 원래 뭐였어? 엄마 곰이랑 호랑인가? 곰이랑 호랑이 중에 곰이랑 곰이랑 호랑이가 단골 낳은 게 아니라 네. 호랑이랑 곰이 마늘이랑 마늘이 쑥을 먹어서 사람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된 건 이제 웅녀죠. 웅녀가 네, 돼서 호랑이 못 참았고. 네. 예. 호랑이 도망갔고. 예. 네. 쑥맛. 당군이 쑥 먹었어. 아, 너무 웃기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뭘요? 당군 할아버지처럼요? 이랬나? 배디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죠? 아니, 단골 아버지 디스하는 거냐고. 아~ 쑥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 예. 쑥맛 한번 가보시죠. 저를 믿고. 쑥맛? 네. 와, 너 오늘 좀 좋다. 한번 가볼 걸 그랬다, 느낌이 그냥. 난 이것만 아니고 다 갔다고 했어. 아, 쑥떡 먹고 싶네요. 아, 쑥은 그러니까, 좀 사실 쑥 라떼 있고, 달고나 맛 커피도 있고, 인절미 라떼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김치 주스가 있죠. 근데 떡볶이만 음료는 없죠. 김치 주스는 뭐예요? 김치 주스 있어요. 왜 표정이 왜 그러죠? 한국 사람 아닙니까? 아,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는 약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친동생이 어렸을 때 김치가 매워서 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김치를 헹궈 먹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그게 헹궈 먹은 물인 줄 모르고 그걸 마신 거예요, 제가. 진짜 바로 락 이랬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너무 나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정말 역겨웠거든요, 맛이. 저 그때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진짜 역겨워가지고. 예. 그게 이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열받을 때 네. 김치 물이랑 네. 그다음에 저기 그 소주 뱉은 거. 어크. 네. 네. 그러고 먹으면 진짜 열받죠. 제가 김치 빤물이 정말 그 너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순간 그게 생각나가지고. 쑥. 자, 아무튼 이 과자 이름은 한땡 과자인데 작년 한글날에 출시됐고 올해는 인기가 더 높아져서 공장에서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하고요. 우와. 올해 광주 식품 대전에 참가해서 완판됐습니다. 우와. 한글 과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단군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과자여서 오. 실제로 쑥맛 말고 마늘 맛도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쑥맛 마늘 맛 두 가지를 이렇게 팝니다. 아, 우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와. 먹고 사람 돼야겠다. 귀엽다. 네, 저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아주 아이디어 잘 낸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배가 고프네요. 먹는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쑥떡 먹어놔. 이따가. 네. 네, 지금 방송 중이니까. 쑥쑥쑥쑥 반호바. 네? 뭐라고요? 넘어갈까요? 네. 두 분 다 지금 뇌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분은 제일 좋아하는 과자. 뭐 있어요? 저 요즘 그거 좋아해요. 그 말해도 되나? 땡처리 하나 해서. 프레텔. 프레텔? 땡처리 할지 땔 처리하랬어요? 프레땡? 그 맛 두 와사비맛. 오, 와사비맛. 아, 맛있겠다. 맛있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왜? 프레텔. 그래요. 자음만 처리했네요. 그죠? 그래 땡. 와사비 맛. 네네네. 그러면
저도 좋아하는 과자 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아 지금 두 분 다 가수면 상태여가지고 아 뭐지? 약간 지금 두 분 다 약간 그 대장 내시경 한 다음에 깨서 지금 방송하는 것 같아요. 저 그것도 좋아요. 뭐요? 그 하나만 얘기하세요. 매운 라면 있잖아요. 매운 라면만? 매운 라면 부셔 먹는 거 요즘 즐겨 먹고 있어요. 그건 과자가 아니잖아요. 매울신 갑자기 천자문을? 매울신 아, 이름 생각이 안 나. 어떡해. 제일 유명한 라면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 부셔 먹는 게 나에겐 과자다? 네. 가장 맛있는 과자다? 알겠습니다. 자 연기 레슨 할 때 뭐 한 분 멘트 할 때 한 분 작가 잘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긴 번갈아 가면서 어? 지금 아 그렸어요? 네. 거봉 아니야? 거봉?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과자? 약간 이거 맞춰보자. 솜사탕처럼 하얀 아 그 말랑카우 말랑카우 말고 약간 라이스 크리스피 같은 원조, 더 원조. 아, 그거. 인절미 과자? 아니요. 삿도밥! 알겠습니다. 삿도밥이에요. 어떻게 맞췄지, 이거래? 야, 뭐, 과연 뮤지컬 한 거예요? 야, 너 데뷔 때 초, 데뷔 초때 목소리였어. 나 정예인한테 이런 발성 처음 들어보는데? 야, 너 데뷔 초 목소리였어 방금. 야, 요즘 많이 무대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목이 트였네. 우와, 야. 득음했어. 너무 다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샷아웃이죠, 이런 거는? 그죠? 이건 샷아웃, 샷아웃이죠? 사토밥 샷아웃.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자. 아,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거 맛있어. 그 우유에 말아먹으면 네. 진짜 맛있어. 진짜 사토밥. 그래요.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도 맛있고. 아.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우유에 네. 먹어도 맛있어. 그래요. 아쉽게도 또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궁디팡팡이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배기를 드립니다. 오늘 지혜씨가 출연한 영화 4분 44초 개봉일을 맞아서 영화 퀴즈 나갑니다. 2006년에 개봉한 배우 김내원 주연의 영화 해바라기가 다음 달 리마스터링 감독판으로 재개봉한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아, 맞아 이거.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영화 해바라기 속 대사가 아닌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객관식입니다. 1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2번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3번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4번 병진이 형, 형 나가. 5번 저기요. 아저씨 그냥 꺼지세요. 너 봤어? 아니 해바라기 안 봤어요. 일단 병진이 형 나가는 맞거든? 그래요? 맞아요. 그 역할 중에 병진이라는 캐릭터가 있나 봐요? 그 김래현 선배님이 형 나가라고 했던 거 저도 안 봤는데 이 짤이 기억이 나요. 그래야만 했냐! 이거 그 짤 보면서 그렇게만 꼭 그렇게만 뭐지? 꼭 그렇게 다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 나 속이 후련했냐? 예. 이게 어쨌든 그 세월의 기억풍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김래원 씨에게 좀 억울한 김래원 씨가 그 러브스토리인 하바드에서 그 우는 짤 있죠. 맞아. 그거랑 이거랑 묘하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비벼지면서 후련했냐? 하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후련했냐? 하고 끝나요. 한번 살짝 짚고 끝나는 느낌. 그러냐? 하고 끝나는데 이게 그 러브스토리 하바드 으아 이거랑 합쳐져가지고 러브스토리 진짜 크네요. 다시 한번 느꼈는데 뭐 아파요? 입이 크다. 네. 거기는 이제 콧구멍도 크게 나오는데 러브스토리 인 하바드. 예. 근데 저도 그 짤이 속이 후련했냐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 기억의 오류로 네. 합성이 이제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도 맞는 것 같아. 5번 한번 가볼래? 저기 아저씨 그냥 꺼지세요. 뭔가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올드보이 대사 아니야? 올드보이요? 네 올드보이 너나 잘하세요 아빠가 보실 때 옆에서 같이 봤다는 네네네네 네. 너나 잘하세요는 거죠? 친절한 급자씨 아 그 맥락이다 저기 아저씨 그냥 꺼지세요 이거는 너나 잘하세요랑 너무 비슷하다 약간 좀 올드보이에서 이제 미도가 그 맨 처음에 아저씨라 부르잖아요 아빠
최민식 씨를. 네. 그래가지고 아저씨 이걸 많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장면에서 뭔가 이런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저 믿고 이거 한번 3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야?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 3번. 근데 해바라기가 그 내용은 알려주셔도 되는 거죠. 내용이요? 아예 내용을 몰라서. 뭐 내용을 이게 막 조폭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한 번에 요약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약간의 거친 인생을 살던 김내원 씨가 이제 출소한 이후에 네. 또 이제 지켜야 될 어떤 소박한 그런 지켜야 될 사람들이랑 또 실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그 지역을 쥐고 흔드는 조폭들과의 갈등, 느와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갱생하려다가 갱생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런 조폭물 많잖아요. 그렇죠. 느와르. 그럼 너 오늘 폼 좋으니까 5번 가자. 그럼 가볼래? 저기 아저씨 그냥 꺼지세요. 네. 근데 나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저기 아저씨 그냥 꺼지세요. 아닌가? 저한테 한 거죠? 아니 아니요. 네. 문제 대사 네. 너 오늘 뭐야? 와. 폼 미쳤다. 야 예인 씨가 뭔가 오늘 촉이 좋네요. 대박. 이게 무슨 대사예요 이거? 이거 어느 영화에 나온 걸까요? 안 써 있나요? 아니, 전 알죠. 아, 올드보이 네. 아니에요? 올드보이 아닙니다.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아닙니다. 저기 아저씨, 그냥 꺼지세요. 코미디인가?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이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인가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장르. 장르? 장르를 뭐라고 할 수 있지? 뭐지? 유재 씨 이거 몰라요? 소개한 듣도 보도 못한 대사입니까? 저기 아저씨 그냥 꺼지세요. 뭐지? 바람개비. 설마 바람개비. 유지의 주연의 영화 바람개비의 대사입니다. 아 진짜? 아, 내 대사 아니었다. 이거 바로 오빠 거다. 맞나? 대박. 그 남주가 이제 유재 씨를 두고 다른 등장인물과 싸울 때. 예. 아 본인이 한 대사는 아니고 들었던 대사? 와. 그렇군요. 나락개비네 나락개비. 피바람개비. 와. 자 김내원 씨 후련했냐 시원했냐요? 후련했냐 한 번씩 해주시죠. 저 아까 했으니까. 소연의 안 할래. 저 못해요 잘. 힘이 없어서? 아니요. 너무 좀 원작이 그렇지 않은데 알지도 못한 영화도 보지 않은 두 명이 성대모사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또밥 한 번 더 외쳐줘. 후련했냐 이거 성대모사는 많이 봤죠. 성대모사를 진짜 더 많이 봤죠. 성대모사를 성대모사하게 봅시다 그럼. 아니야. 오, 그렇게 내가 저 못하겠어요. 사또밥 한번 해달래. 사또밥 이거 나 어떻게 했지? 사또밥은 아까 장에서 나온 소리예요. 네 진짜 네. 나도 내 목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울면 겨자 먹기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백에 드립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은 잘 들으세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한 뒤에 나중에 먹게 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발생합니다. 이 균은 평소에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서 잘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땡땡땡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증상 과연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파스타 증후군, 2번 오므라이스 증후군, 3번 바게트 증후군, 4번 돈가스 증후군, 5번 볶음밥 증후군. 약간 문제가 그거 같다. 그 위기 탈출 넘버원 같네요. 심하면 사망의 원인까지 되니까. 심하면 사망 원인 모든 건 다 심하면 사망 원인이 돼요. 아무것도 심하지 않아도 네. 결국은 모든 그쵸? 인간은 사망합니다. 사망하죠. 네. 예. 근데 이거 증후군이 이렇게
음식 이름 중국은 있구나.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서 식중독으로 땡땡땡 증후군.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다 탄수화물이 많이 있네. 네. 그러게요. 자, 상온에 방치하고 나중에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땡땡땡 증후군.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일단 하나 찍어보시고. 예. 그러면 파스타 증후군? 파스타 증후군? 왜요? 왜요? 밑으로 내려갈 힘이 없어요? 뭔가 면이라. 면인데 왜? 면이라 약간 더 밀가루, 탄수화물이 많을 것 같아서.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가 볶음밥 아닌 것 같아. 한국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아, 한국말일 것 같다? 네. 왜, 왜? 파스타, 오므라이스, 바게트. 바게트 중국인가 보다. 그래? 왜, 왜, 왜? 어. 어깨 손 올리는 거 예민해? 예인 씨는 지금 자다가 방금 누가 깨워서 놀란 느낌이에요. 아니, 지혜 씨가 손을 얹으니까. 예인아, 기분이 나빴던 거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지금 뭔가, 나 지금 졸고 있었는데, 어? 뭐지? 지하철에서 누가 깨워준 것처럼. 학생 종점이야. 이거 뭐야? 이 펜, 펜. 자, 내가 그렇게 개념이 없진 않아. 미안해. 근데 저는 남의 옷에 아. 펜을 맞춰서. 바게트 주먹은 약간 좀 느낌 있나요? 어, 그죠, 네, 맞아요. 바게트 주먹은? 예인 씨는 뭐 하고 싶은데요? 저는 볶음밥. 볶음밥 주먹은 하고 싶다. 아, 근데 아닌 아닙니다. 것 같아. 아, 근데 볶음밥 중국은 아닌 것 같아. 말하니까 너무 웃기다. 볶음밥 중국은. 바게트 중국은 가보자. 왜냐면 이거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땡땡땡 중국은. 바게트. 바게트 중국은. 왜 바게트 중국일까? 그러면 여기 왜 돈까스 중국? 이유는 없어. 이유는 하나에 없어? 맞춰야 돼. 아, 뭘까? 왜냐면 볶음밥 주먹은 다 먹었니? 다 이것저것 다 볶아 때려 넣은 거야. 왜냐면 그 증식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 근데 이게 뭐 힌트 좀 주세요, 베디. 일단 전혀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바게트 한번 해보자. 바게트? 힌트 하나만 딱 하나만 베디 하나만 해주세요. 정답인 음식 앞에 다른 단어들이 와도 자연스럽습니다. 명란 바게트, 명란 볶음밥, 명란 오므라이스, 명란 파스타 다 돼요. 왜 건... 하필 명란이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명란이에요? 놀라운 특권인데요?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진짜? 아, 아니 명란. 여기에 모든 명란이 붙으면 돈가스 빼고 다 되거든. 어, 명란 돈가스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치즈를 붙여도 그래, 이 다섯 개가 다 돼. 맞아 다 돼요. 어... 그건 너무 그건 힘 너무 그 양아치 뭐 제외가 안 되잖아요. 유추할 수도 없고. 야. 하나만 다른 걸로 하나만 명란이라고 하죠? 명랑 아니고 명란 뭘 뭘 또 달라고요? 이거는 아 일단 하나 이거는 추측도 안 되고 하나 틀리면 아 바게트 한번 해보자. 그래 바게트 한번 가보자. 명란이 안 되니까 아, 명란 바게트. 명란 좋아하나요? 좋아합니다. 좋아서 어, 명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명란이 안 되는 건 바게트뿐이다. 아, 아니야 바게트 돼요. 명란 바게트. 명란 바게트가 있어요? 응 있죠 있죠. 명란 돈가스가 없죠? 네네. 3번 명란 바게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팔죠? 그 후쿠오카. 오. 어, 꽤나 전문적이네요. 어, 네. 명란 돈가스도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채팅창에. 어. 그러면 있기야 있겠죠. 바게트로 가요? 네. 예인 씨는 뭐 하고 싶다고요? 볶음밥. 저는 볶음밥. 아니야 볶음밥 아닌 것 같아. 돈가스도 자. 살짝 맞는 것 같기도. 살짝 맞는 것 같다. 돈가스 해볼까 잠깐만. 돈가스요? 돈가스. 돈가스 한번 해보자. 돈가스? 어. 명란 돈가스는 없으니까. 명란 돈가스. 명란이 키였다. 근데 치즈 돈가스 쓰면. 되잖아. 치즈 돈가스. 여기 치즈 파스타, 치즈 오므라이스, 치즈 바게트, 치즈 볶음밥 다 돼? 그래 다 돼. 제가 말한 건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와도 자연스럽다고 한 거예요. 예, 명란에 지금 꽂혀서 반대로 가신 것 같은데. 아 그럼 바게트는 일단 아니네. 바게트는 웬만하면 그냥 바게트죠. 아 아니 파리. 아, 나 됐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네.
지역 뭐 이런 거나 브랜드 이런 게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뜻은 아니고 아 메뉴로? 메뉴라고 아. 보시면 되죠. 아 근데 마늘 바게트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마늘 바게트. 어 그러네. 마늘 돈가스. 마늘 볶음밥. 마늘 근데 오므라이스. 치즈 돈가스, 김치 볶음밥, 그리고 무슨 파스타 이거 세 개는 진짜 자연스러워. 근데 바게트는 그냥 바게트 그냥 오므라이스 이런 느낌인데 1, 4, 5 중에인 것 같아 언니. 1, 4, 5 중에 뭐 같아? 그럼 파스타 중에. 파스타 중은 그래. 왜요? 그냥 지혜 씨는 이 문제를 듣자마자 1번에 꽂히셨었어요. 1번 파스타 중후군에. 거의 지금 신점 수준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문제 들자마자 파스타 한번 가보자. 아니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전혀 맥락 없이 지혜 씨 그냥 꽂히는 그 문장에. 저는 그냥 질문을 드려요. 왜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옛날 그 뒷면을 치기랑 비슷한 거죠. 한번 가보자. 가도 어차피 500원 깎이고 힌트 나오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관성이 그거예요. 오늘 아유, 하자. 어. 네 파스타 증후군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오므라이스인가? 파스타로. 아. 파스타 증후군. 네. 자 500원. 바게트라니까. 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힌트 좀 힌트 주세요.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자주 먹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알아? 볶음밥은 우리 밥은 자주 먹잖아. 볶음밥 가자. 그래, 5번. 볶음밥. 볶음밥? 네. 우와. 이인아 너는 와, 뭐야? 뭐야? 어, 두 분 특징이 있네요. 안에 있어 오빠 네. 들어온 거 아니지? 피곤하니까. 네. 아, 인예인이다. 피곤하니까 지유 씨는 촉이 광탈해버리고 예인 씨는 촉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 특이하네요, 그죠? 어, 그냥 아무 그냥 말하는 건데. 야, 키는 명란이었네. 네. 왜 명란이 나왔을까? 모르죠, 저희는. 어떻게 그 깊은 뜻을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 역시 예인 씨는 뭔가 좀 채팅창도 그런데 정신이 혼미해야 잘한다. 아, 근데 오늘 진짜 좀 소름이다. 그러니까. 2008년에 숨진 사람의 사망 원인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으로 밝혀졌고요. 전분이 많은 음식인 밥과 파스타에서 발견되고 특히 조리된 밥에서 자주 발생해서 볶음밥 증후군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음식이 있다? 꼭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시는 것을 네. 상온에 놔뒀을 때 금방 상한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국무원잉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 조율백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에 가수 이혁 씨가 부른 그거 아세요? 라는 노래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그건가? 그거 아세요? 귤에 붙어 있는 하얀 거 이것은 귤락입니다. 맞아요? 자, 최근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근년에 나온 노래니까 네. 두 분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2절을 쓰셨네 또. 노래 나갑니다. 갈비탕에 믿는 당분은 싫어하지만 찜닭당분은 좋아요. 아세요? 저는 술 마시면 변기물로 샤워해요. 변기물로 샤워한다고요? 예인 씨 그래요? 겨울에 찬물로 샤워해요. 아닐까? 어 이거 괜찮아. 자 죄송한데 그 청취자분들께 보기부터 아, 알려드릴게요. 네. 자 TMI 가사가 돋보이는 가사 중에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술 마시면 어떻게 샤워를 하는지 가사를 맞춰주세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1번 무릎 꿇고 샤워해요. 2번 겨울에 찬물로 샤워해요. 3번 2시간 동안 샤워해요. 4번 변기물로 샤워해요. 5번 누워서 샤워해요. 이게 다 이제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혹시 해보고 있습니까? 이 중에 변기물로 샤워 아까 이인 씨 바로 나왔는데 누워서 샤워한 적 있나? 아 그래서 탁재훈 씨 방송에 나와서 타일 갈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불편해서? 더러워서? 더러워서? 누우려고 하니까 타일 좀 갈아야겠더라. 아 근데 겨울에 찬물로 샤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 뇌가 맛이 가니까 갑자기 멋대로 동기화다고 그죠? 합치를 해버리네. 야 이거 날이면 날마다 벌어지는 싱크로가 아닌데 그죠?
2번 가야겠다. 겨울에 찬물 로션 두 분 다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 있죠. 저는 있어. 어, 아, 술 진짜? 마시면? 아니 아니요. 진짜로 그냥 온수 끊겨서. 온수 끊겨서. 그건 술 마셔서가 아니잖아요. 술 온수가 끊겨서. 아 온수가 끊긴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오류가 나가지고. 어, 안 나와가지고. 숙소에서. 숙소에서. 아 진짜 너무 차다. 그때 기억나. 진짜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애들 다 목욕탕 가서 씻는데 나 혼자 찬물로 도전해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애들이. 냉수 마찰했군요. 애들이. 그때 그 언니의 그 뭐라 그 뒷모습이 생각나요. 얘들아 내가 한번 씻어볼게. 언니 씻는 바구니를 들고 그 화장실로 들어간 언니의 그 근엄한 뒷모습. 그래서 다들 독한. 네. 독한 지혜다. 독한 여자다. 독한 여자라고 했어. 네. 야 군대도 아니고 진짜 걸그룹이 숙소에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냉수 마찰을 해야 돼. 사실 피부에는 냉수 마찰이 더 좋죠. 맞아요. 모공을 쪼여주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죠.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으로 네. 겨울에 찬물로 샤워한다. 네. 술 마시면 네. 네. 온수가 끊긴 것도 아닌데. 네. 어머. 아니네. 아닙니다. 너무 힌트 좀 주세요. 2시간 동안 샤워 이건 아닌 것 같아. 2시간 동안 샤워한다. 그거 하세요. 저는 술 마시면 무릎 꿇고 샤워해요.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술 마시면 2시간 동안 다 돼. 변기물로 샤워해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앞에 1절이 이렇게 장난스러운 게 없어. 다 알려주는 큘락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1번 가볼까? 무릎 꿇고 샤워해요? 무릎 꿇고 샤워해요? 네. 어, 무릎 꿇고 샤워해본 적 있어요? 네. 어, 왜? 술 마셔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추워서. 추워서 무릎 꿇었다? 무릎 꿇는다는 게 이제 이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입니까? 약간 그냥 이렇게 너무 추워. 저희 집에 욕조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몸을 담그고 싶은데 담글 곳이 없으니까 그냥 쪼그려가지고 그냥 몸에 이렇게 물을 했어요. 네.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네네네. 기도 샤워. 네네. 기도하면서 샤워했다. 너무 추워서. 슬프네요. 샤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음 목표는 꼭 욕조가 있는 집에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어떻게 그 고모다라이아라도 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릎 꿇고 힌트, 샤워해요? 힌트. 이 정답과 관련된 정답의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노래. 무릎. 왜 왜? 아이유 선배님 무릎. 아 그런 식으로. 1번 꼭 가자. 변기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변기 없다? 샤워는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샤워는 다 샤워해요. 지금. 네, 다 샤워해요. 무릎 네. 하자 무릎. 무릎 꿇고 샤워. 무릎 꿇고 샤워해요. 네. 오늘 예인 씨 말대로 했으면 다 퍼펙트네요, 그죠? 미안하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아이유 씨의 힌트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주라는 가수의 무릎 꿇고라는 거의 뭐 정답 그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힌트 드리려고 했던 건 황장군. 응? 황장군? 은행나무 친네 황장군. 어디다 붙였네 황장군?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에 황장군 몰라요? 네. 아 너무 옛날 영화군요. 장수돌 침대밖에 몰라요. 은행나무 침대는 몰라요. 은행나무 침대가 왜 힌트예요? 은행나무로 만들었나? 침대에 은행나무 침대가 아니라 황장군이 힌트였다. 왜? 황장군이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겨울에 예. 아. 황장군 엔딩이라고 그러죠. 신현준 씨. 저 짤은 알아요. 네. 예. 질라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이 3,200원을 적립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꽤 많이 맞췄는걸? 그래도 있는 하얀 것을 들라는 거 하와이안 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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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찰리푸스 공연 가고 싶다. 응? 찰리푸스 공연 가고 싶다. 빨리 와서 주무세요.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네. 혹시 떡 하나 들고 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두 개라도 들고. 저도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밤. 밤이 아니라 파츠인 것 같은데. 아니요, 밤. 밤이야? 너 두 개씩 주셨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두텁떡도 있어. 와, 숨는데. 아, 맛있겠다. 그게 바로 뚝 맛이니까 한번 먹어. 오, 향 좋다. 뜨거 없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정예인 씨 오늘 가수면 상태로도 문제를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럼요. 예, 대단하네요. 한몫했네. 어, 지혜 씨 촉은 완전 약간 피곤하면 아예 없어진다는 거. 예인 씨는 약간 피곤하고 해롱해롱 할 때 오히려 잘 된다는 거. 네. 예, 극단적이네요 두 분. 생각을 좀 안 해야 되나 봐요. 그러네요. 네. 예. 자,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베개에 보내드립니다. 끝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끝곡은 없고요. 소중합니다. 얀 꿈꾸세요. 어, 사또밥 먹고 싶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얼음 맛있어? 쑥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어디더라? 여수인가? 아, 내가 소개했나 보다. 여수인 것 같은데?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찰떡 아이스. 찰떡 아이스도 맛있지만 여수에서 쑥 아이스크림을 공수해 왔어. 방송 때문에. 아이스 박스에다가 얼려가지고. 쑥쑥쑥쑥 번호바. 찰떡 아이스가 세 알이었어요 원래? 그 가사에 나오지 않나? 그거 아세요 가사에? 대박. 원래는 세 알이었어요 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찰떡 아이스가 세 알이었다고? 옛날엔 세 알이었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빨리 먹어서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런가? 무조건 두 알 아닌가? 와, 아니 언제부터 하나 줄었지야? 그러게 열받네. 아, 태알이었어. 태알 시절이 있었어. 이야, 물가 상승 때문에 나중에 한 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나중에 반알 나온 거야, 반알. 반알씩 두 개. 근데 보면 오빠, 아, 이런 비주얼이었지 이거 생각날 거야? 모르겠는데? 아, 생각 안 나요? 응. 완두콩 같다. 아, 이게 비싼 아이스크림을 내가 못 먹었나 보다, 어릴 때. 원래 이 색깔이고 그래가지고. 저 얼마 전에 금호가 아니지. 어디였지? 나 어디 갔지? 아, 한남동. 중학교 동창들이랑 한남동 갔는데 오빠는 형 땄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집에 가야겠다, 이제. 아니, 집에 갈 시간이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모르고 인사할 뻔했다, 얘기하면. 인사하지. 아, 테나가 경질됐어요? 네, 경질됐대. 오. 실시랑 해야 되는데. 응. 댓글 웃겨서. 맛있다. 정용국은 경질 아닙니다.
센터장님이 그때 문자 보내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센터장님이 경질 문자 보내신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사임한 거예요. 아, 인사 드리고 가야겠다. 그래. 맞아. 그래, 이제 다시 인사 드리고 간다 했더니 가자. 남의 말이 안 들리는구나. 아니, 사진 찍으러 가자고. 다시는 못 볼 수 있어. 아, 진짜 곱창 먹어. 근데 곱창 먹어요. 키 어디 가니? 아니, 곱창 먹으러 가면 되잖아. 거기 가도 필리핀 계셔서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어, 안 계실 거야. 아, 지금 곱창 왜 이렇게 먹고 있어? 아, 곱창 너무 먹고 싶은데? 왜 저렇게 포즈 있니? 네? 아니 오빠 사진 찍으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라 뭐가 활기차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둘 다 축처져 있으니까. 우리 깨자 부이온을. 어, 오빠한테 패스 냄새 난다. 패스 붙였으니까. 있잖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자입니다. 비피엘 아닙니다 이거. 뭐야? 비피엘 아니야. 어, 한 입 더 먹어 내 큰맘 먹고. 아니 이거 한 입거리 아니야? 이거 몇 번 먹는 거야? 내일까지 밥 못 먹는 거 아니야? 내일까지? 그러니까 몇 입을 볶음밥 주는 건 조심해. 아 진짜. 줄에 붙어있는 하얀 거는 큐락입니다. 찰떡 아이스는 새알이었고. 그러니까 남는 음식이 그게 가사야? 어. 그 다음에 뭐지? 뭐 예인이도 예인 잘 먹네. 예인이 이렇게 빨리 먹는 거 처음이다. 하와이안 피자는 까먹었다. 가자. 아, 오빠 가는 길에 인사하자. 어디 서 있으려고 저기? 항상 밑에서 만나더라고요. 어, 그래? 빨리 가서 자자. 가자 가자. 가자. 오창집에서 인사해. 응. 너무 안녕. 오빠 어차피 10시 넘어서 갔어. 근데 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용구 오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 고맙습니다. 어? 아, 오. 끌까요? 끌겠습니다.